방부제 외모를 자랑하는 여자 연예인 5명을 소개합니다. 탑5 박주미. 박주미는 52세로 1992년 MBC 공채 탤런트로 시작하여 아시아나 항공의 스튜어디스 모델로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했다. 드라마 아씨 두리안에서도 며느리 역할의 이다영과는 31살의 나이차가 나서 분명 엄마뻘인데도 박주미의 동안 미모로 언니, 동생 사이로 보일 정도다. 탑4 박소연. 박소연은 53세로 데뷔 이전에 무용과 초엘리트 코스를 밟은 한국 발레계의 엄청난 기대주였지만 큰 부상으로 발레를 포기했다. 여전히 유연함이 살아있으며 박소연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이다. 박소연은 소식자로 하루에 바닐라 라떼 한 잔으로만 식사를 때우기도 한다. 탑3 한고은. 한고은은 50세로 한국에서 태어나 중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귀여운 재미교포로 한국계 미국인이다. 한고은은 1995년 슈퍼 엘리트 모델 선발대회 참가 이후 시트콤 LAR이랑 통해 한국 연예계에 데뷔하였으며 데뷔 이래 기름진 삼겹살을 먹지 않을 정도로 꾸준한 자기 관리로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 탑2 김혜수. 김혜수는 54세로 청룡영화제의 오랜 페르소나였으며 드레스, 패션, 몸매 하나도 빠지지 않는 전설적인 배우이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배우이며 김혜수의 변함없는 외모와 카리스마는 나이를 잊게 만든다. 대망의 1위 이영애. 이영애는 53세로 데뷔 초부터 현재까지 독보적인 아우라를 지닌 한국 대표 미녀 배우로 2009년 재미교포 사업가와 결혼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4인당 빛의 일기 드라마 출연 당시 회당 1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으며 광고에서는 편당 12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김혜수, 한고은, 박주미, 박소연, 이영애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와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50대 여자 연예인 탑을 댓글로 남겨주세요.